영성과 기도. 찬미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이 파트가 나옵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고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서술해 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그거잖아요.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그죠?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는 흔히 축복을 받는다고 간주를 하는데, 하느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느님을 믿어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명예도 다 뺏기고 죄인으로 처벌받았다는 겁니다. 뭐 그리 바쁜 이야기가 있어가 그러시오. 이야기 다 하셨으요? 이제 할까요? 네, 이제 할게요. 네, 그래요. 자, 오직 하느님께서 벌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의롭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고발의 대상이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발을 한다는 거죠. 저 인간 나쁜 놈이다. 저놈 끌어내려라. 저놈 내 마음에 안 든다. 순교자들은 모두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실질적으로 고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천주쟁이다. 죽여라. 국법을 어기는 인간들이다. 준엄한 국법을 어기고 우리 왕께 할애하지 않고 어디 감히.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믿는 바를 내던지고 왕의 권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교는 그 시절에 끝났느냐? 아니요. 그 시절에는 실질적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교의 현장들이 펼쳐졌고, 현대에는 그 순교의 현장들이 교묘하게 숨어들었습니다. 믿는다고 죽이진 않으니까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이, 우리가 신앙에 올바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 아닌 것들이 신앙인 신용을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믿는다 하면 죽이니까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뭐 믿는 신용을 해낼 수 있으니까 신앙인 아닌 것들이 신앙인으로 설치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세상은 믿는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믿는 바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죠? 우리 편이 되려면, 세상과 같이 붙어 먹으려면 너희가 믿는 바를 버려야 된다. 믿는 대로 살아가서는 우리 편이 못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돈을 지대로 벌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 원리 원칙대로 하면 안 된다. 아니, 돈 제대로 벌려고 하면 돈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느님을 버려야지. 하지만 성당에 가는 건 허락할게. 뭐 얼마든지 신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성당에 가는 건 허락할게.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가서 뭐 쇼를 하든 앉아있든 궁디는 거나 갖다 붙이고 있든. 하지만 실제로 네 마음은 돈을 섬겨야 된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아닙니까? 전능하신 천주? 에이, 그런 게 어딨노? 전능하신 돈님이지. 너희의 배를 섬기고 너희의 쾌락을 섬겨라. 자, 세상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믿는 바를 버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믿는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나는 믿음을 어떻게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실질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 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천지 교우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당에 잠입해 들어오기 위해서 예비자 교리반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을 인내로이 견딘 다음에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하나 둘씩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가면을 쓰고 신자 신용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낼 거예요? 외적으로 지켜야 할 거 다 지켰는데 뭐. 나오라는 미사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나옵니다. 교리도 더 결석 안 하고 꼬박꼬박 나와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목적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틀과 행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거적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적 상태에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올바로 형성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 에이 진짜 하느님이 창조하셨을까?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이 묻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묻는 게 아니고 반항한다는 거죠. 성당 가자, 천년성체 하자. 엄마는 진화론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 멍청한 소리를 내가 가서 왜 믿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과학적으로 불합리하니까 믿지 말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수많은 비논리들을 어떻게 설명해낼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고고학을 위한 자료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을 위한 책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일까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앗들이 많아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적인 부정적인 신앙에 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신앙을 기초로 고을이 형성된 곳일수록 더 그렇죠. 거기서는 신앙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믿는 사람들 저기끼리 아름아름으로 다 해먹고 막 소개하고 막 야 믿는 사람이다. 이 가게 믿는 집이다. 이 가게 신자집이다. 그 옆에 가게가 실제로는 더 맛있는데도 신자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성당 나와야 하는 거죠. 안 나오면 도외시 되니까. 이제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흐려지고 있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특히나 외관 같은 데는 분도 수도회하고 연계 맺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미군 부대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 신앙촌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티 고울에 한창 박해가 밀어닥칠 때는 거기에는 진짜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모여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곳은 없죠. 신앙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인간적인 이 분별력이 먼저 가동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신앙이 도움이 안 되니 내려놓는 겁니다. 도움이 되면 키를 쓰고라서도 믿을 거예요. 이득이 되는데 왜? 마일리지 그거 하나 받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거 적립금 그거 몇십 원 되는 거 그거 얻으려고 나를 일을 치는 이 세상에 신앙을 왜 안 하려고 들까요? 왜? 자기 식별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뺏겨, 노력 뺏겨, 돈 뺏겨. 그걸 말하고 나 신앙생활을 하노? 그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20대 때부터 골프는 치려고 노력을 해도 신앙은 애를 써서 하려 하지 않는 거죠. 뭐가 노력이 더 들까요? 골프입니다. 골프 백도 사야 돼, 정기적인 회원권도 끊어야 돼, 연습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 하지만 그건 키를 쓰고 하지만
술꾼들이 좋은 술 한잔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날 잡고 친구들 모으고 좋은 안주 마련하고 그런 재정과 노력을 다 써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오늘 이 자리 그 마련한다고 고생했다 하는데 기도회 있다고 미삼 같이 가자 하면 에이 네가 미사야 주일 미사야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문께 안 나오면 성사 와야 되니까 나오지만 그 이상은 나는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실질적인 힘들과 이득을 더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돈은 벌마 오늘 내가 하루치 일을 하마 일당이 뚝 떨어져. 그라마 노가다판에 가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라도 그 도로가에 서가지고 이 짝대기 몇 번 흔들면서 차량 정리 좀 하고 나마 일당이 손에 뚝 떨어지는데 그걸 어찌 마다합니까? 그래 그런 거 하다가 그 뜨거운데 열사병 걸리가 몸 더 나빠지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 탐스러운 유혹을. 예?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서간들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에요. 옛날부터 신자들은 그래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특징적인 상황이 아니라 항상 신앙이라는 줄기 속에서 참된 신앙인의 부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들과 자기의 배를 섬기면서 모세가 겨우 이집트에서 끌어냈더니 막 수송아지 만들어가 섬기고 앉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뒤에 모여가지고 저놈의 인간 말 믿지 마라. 저 그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키가 장 뜨겁고 험하고 잘 살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는 광야에서 메뚜기 같다, 메뚜기. 못 간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잔뜩 퍼뜨리는 비신앙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았던 겁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의 힘을 믿지만 하느님이 의인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에이 의인 돌본다고 저 그러면 순교자 무덤가 봐라. 믿는다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노? 야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봐봐라.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임금의 아들이 막 왕관을 딱 씌워갖고 거룩한 의자에 앉혀가 그렇게 받들고 떠받들고 해야지. 이 먹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힘도 없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 생의 증거는 자신의 세속적인 삶의 영역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때 거침없이 신앙을 내던진다는 데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던질 것은 신앙이에요. 왜? 제일 소용없으니까. 반면 영혼의 진실함을 믿음으로 고수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쓰고 있지만 쓰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이용하지만 전혀 다른 현실이 실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실 세속적인 입지에서만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존칭을 하고 뭐 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많나? 옛날에야 신부님들이 배운 게 많았다지만 요즘 뭐 대학교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성들도 여대 좋은 데 나와가지고 지식적인 차원이 굉장히 드높은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많다고 저 신부 박사과정도 못 딴 신부를 그죠? 하지만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사제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부여된 거잖아요. 제가 그걸 따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성령의 힘으로 선물해 주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하느님 앞에 휴지 조각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판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믿는 이들에게 가하는 위협이 사실은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두고 봐라. 네가 지금 믿지도 않는 신랑으로 내가 성당 좀 간다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두드리 패고 욕하고 하재. 지금 네가 돈 번다고 네 잘났다고 하고 앉았지. 두고 봐라. 그래서 믿는 이들은 현실 안에서 실질적으로 고발당하고 있지만 그 고발에서 그 어떤 위협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늘 고발당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을 당하죠. 우리가 피디를 부는데 왜 춤을 안 추노? 우리가 곡을 아마 울 줄 알아야지. 저놈의 인간은 뭐 지삐 몰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 술판을 벌이마. 그 같이 동조해줘야지. 지금 뭐라꼬? 뭐 잘나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습니까? 단죄라는 건 뭐죠? 죄가 있다, 없다를 식별해낸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계속 그 단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죄는 누구에게 흔히 가해집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단죄를 받습니다. 제대로 돈 있고 제대로 힘 있는 사람은 판관하고 친구인데 뭐. 정관 예우를 다 해가, 아이고, 500억 해 드셨다고요?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습니까? 뭐, 제가 일단 잘 받을 테니까, 왜, 실형은 한 2년하고 집행유예 3년 해갖고, 일단 밖에 계시소. 그러고, 다음부터는 좀 애만 드시세요. 에? 좋은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누구는, 제가 있던 남미에서는, 휴대폰을, 너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좋은 휴대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슬쩍 했다가 이제 경찰에 고발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동네 감옥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무슨 뭐 철철철상 다 있고 이게 아니고 감옥이 그냥 그 안에 마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자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휴대폰 한 개 훔쳤던 아이가 나중엔 살인자가 되어 나옵니다. 힘 없고 돈 없으면 유전무죄, 그죠? 무전유죄죠. 그들은 현세 안에서 단죄당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은 현세 안에서 죄가 있다고 단죄를 당합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지독히 영리하고 영악하게 처신을 하는 사람이, 하지만 하느님께는 전혀 관심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업적으로 박수를 쳐주거든요. 믿음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정말 세속적이고 탐욕과 이기심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데 겉으로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대단하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와, 이쁘다, 멋있다,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한 본당에서 예비자를 300명 모았다. 어마어마한 기사거리가 되죠.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보통 그런 일들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냉담자 양산소가 되죠. 이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기업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한다 해도 그 과제를 실제 해내는 사람은 한 명, 많게는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탱자탱자 놓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부하 직원이 다 해놓은 일을 마치 자기가 상사로서
아, 내가 그 뭐 하라고 잠깐 아이디어를 줬지만, 아, 이런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하고 자기는 윗상사에게, 아이고, 이쁨 다 받고, 실제 일한 사람은 토사고 팽!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광은 다 영리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돈은 누가 다 벌죠? 사기꾼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상사의 그런 이쁨을 받겠지만 사실 그와 함께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진짜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쉬쉬하지만 다 압니다. 그는 그저 허울 좋은 말뿐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당신의 전능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단죄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영혼이 너무나 귀한 보석 같기에 타락한 영혼을 지닌 이들이 그를 더욱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죠. 다 술 좋아하는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술이라는 습성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술 좀 그만 먹읍시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아이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내 존엄성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놈의 인간 또 난리다 또 좀 놀라 하마 술 먹지 말자고 저렇게 샀는다죠 어? 인자 좀 맛이 좀 싹 들고 인자 한 세네 잔 들어가고 취기가 오르고 인자 기분 좋으려 하는데 꼭 저 소리 한다 맞죠? 수많은 자매님들이 당해온 일 아닙니까? 여보 인자 좀 그만하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아 운다 어? 당신 좋은 아빠 돼야지 애비 옆에 내가 니 남편 아니 가만히 놔두지 조용히 안 해 누가 의인입니까? 힘이 있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의인은 침묵 속에서 보통 나오죠.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단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현세적인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악은 타락할 수 있고 그 일을 자행할 수도 있습니다. 악은 처음에는 그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하지만 빛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의 존재감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알수록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양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 할 때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 이쁘다. 근데 가까이 가 쓰다듬으려고 하면 그때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면 가만히 있지만 빛이 갈수록 강해질수록 그 악이 자신의 입지를 잃어갈수록 그제서야 본격적인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영원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현세에서 한껏 악을 실행하던 그들은 영원 안에서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